안병일 TV 공감 플러스 12시 제25화 영화가 있는 대천호 트레킹에 빠지다. 평범하게 걷는 단순함은 가라. 임도길을 걷는 산행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영화 속 부사가 있는 대천호에 오시면 등산 여행 힐링 트레킹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대청호에는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많은데 이곳 거북이 동산도 밭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다 보니 땅 속에서 거북이들이 나왔다. 바위가 둥글둥글해. 옛날에 여긴 산 꼭대기였을 것 같아. 산 꼭대기는 아니지. 뭐 중간 정도는 됐겠다. 공루와 같이 생긴 바위들이 많이 있어. 물속에 지금 거북이가 등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이게 통화장애여가지고 다 깎는 건가? 그 알이 알 껍데기에 까지는 것 같아지. 특이해. 뭐야? 응? 그러니까. 귀한 자. 이쪽에 이런 게 많아. 깎이지. 여기 보니까 이게 나. 야 이거 타고 가자. 그거 탈 수 있어? 야 그거 네모해가지고 나 안 타지겠다. 야 이거. 야 물에 한번 살짝만 담궈 볼까? 와. 미니배야, 미니배. 이야. 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와. 봤어?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 빠지면 환장도 나오겠다. 와. 눈도 잡을까? 야, 죽어, 죽어. 야. 간다. 간다, 그래. 간다, 간다. 다시 도전. 여기, 여기서 도전. 여기서. 아, 예. 야! 야! 뭐야, 이거? 야, 너 완전 입수했어, 입수. 야. 공감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은 대청호 트레킹입니다. 대청호에는 일전에 소개해드린 오대리를 포함하여 숨겨진 트레킹 명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코스도 그중 하나인데요, 비례 가양공원을 출발지로 해서 신선바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전망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양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3km 정도 온 것 같아요. 임도 따라서 오면 이런 이제 전망 좋은 곳이 나옵니다. 대청호가 한눈에 보여요. 그래도 근교에 계신 분들은 이 임도길을 자주 와요.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대전 둘레산길만의 어려움과 대청호 둘레길만의 단순함에 식상하신 분들을 위해 이 코스를 소개합니다. 차길이 열렸을 때는 사람들이 이곳을 좀 많이 왔었는데 차길이 막히고 나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제 등 뒤로 대청호가 조망되죠? 이곳은 임도길에 있는 대청호 전망대입니다. 대청호 한눈에 들어오죠. 이곳에 있으면 조망이 되게 좋습니다. 길 건너편이 팡시온 그리고 대청호의 고래가 산다 지저가 됐던 고래가 있는 바위입니다. 이제 전망대에서 조망을 하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청호 둘레길하고 합류하게 됩니다. 전망대 쪽에 오면 그 마치 고창에 있는 그 고인돌이 위에까지 쫙 올라가면 돼 있거든요. 그 고창에 있는 고인돌처럼 이런 곳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 새벽에 물 한 개가 익었어요.
북풍수에서 뭐라 그래 이거? 지금 머리가 여기 어. 머리 위에 있는 거지 머리가. 응. 풍수할 때는 이 길을 봐. 이 뒤로 아. 머리 뒷길을. 집에 이렇게 옛날 집들 보면 대감님 들어오면 이렇게 담 있잖아. 주변. 이제 너는 그런 거야. 누가 이걸 했는지. 잘 쓴 거네. 아니 저 좀 특이했어. 저 뒤에 저렇게 많이 있는 여백이 있는 게 물개바위. 야 이거 이게 조금 좀 많아야 잘.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냈어? 힘다 이거 여기로 몰랐지? 두 번째 전망대 왔습니다. 아 여기 와 보니까 뭐, 운동실도 있고 그러네요. 이곳은 봄에 오면 이다 벚꽃 나옵니다. 좌우로. 그래서 10km 둘레길 구간이 다 벚꽃으로 펴 있어서 정말 4월달 환상적인 트레킹 코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아삼육이라고 그러잖아. 아삼육이 왜 아삼육이냐고. 응? 아삼육이 둘도 없이 친한 친구를 일컫는 말인데 요놈이란 뜻이야. 요놈. 요놈아! 요놈이란 뜻이었다. 재밌네. 응? 그러니까. 재밌어. 이리 가면, 이제 여기 국화꽃 전시관 있지? 결국 이제 글리 나와. 이게 포플러 나오면? 플라타나스 나무잖아, 이게. 이게 그 안 좋다며, 호흡기에 들어가서. 이게 한때 서울에 막 가로수에 이게. 그렇지. 지금은 이제 다 비는 추세더라고. 하얗게 무슨 열매 같은 거에서. 이렇게 저 호흡? 대청호 추동 국화 수출한 쪽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조형물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네요. 더 다양하게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 멋진 공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이제 봄에 펴야 될 벚꽃이 이게 계절 잊고 다시 폈어요. 이게 가을 벚꽃입니다. 특이하죠? 오늘 10km 일정 중 5km의 임도 트레킹을 마치고 대청호 둘레길에 합류하기 전 카페에서 휴식을 겸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겼다. 자 이제 대청호 둘레길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명절 뒤끝이라 그런가 되게 한적합니다. 이 호수 건너편을 보니까 영화 촬영지였던 곳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저 건너편에서 드라마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받는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면 응? 좋은 거지만 나쁘게 받아들이면 나쁜 거야. 네가 좋게 받아들이니까 조합이 있는 거. 조금 있던데 나쁜 거. 물에 던져갖고 이제 고개가 하는 거 같아. 그렇지. 7km 조금 못 왔네요. 여기 황새바위입니다. 이게 전망이 참 좋아요. 물이 잔잔합니다. 대청호를 조망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조망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야 미리 들어야지. 못 가겠어. 원래 가는데 형 밑에 여기서 봐야 황새바위가 보여. 여기 저 밑에. 근데 관리 잘 해놨네. 장명등? 그게 뭐야? 이게 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장명등이 있어요. 이런 장명등. 아, 이름이 써져 있다고 장명등이라고? 아니, 이게 장명등이야. 밝혀서 조명. 아. 여기는 이제 혼배석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석? 혼배석. 혼배석?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대신 물을 밝혀주는 장명등. 아, 우리 촛불 키우듯이.
그거를 장명등이라고 그러구나. 몰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보풍수의 한 일종이야. 비보풍수? 비보풍수. 비보풍수?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그 바위가? 어, 저쪽은 일부러 해놓은 거네? 있는 거를 여기다 활용한 거구나. 지형지물을. 그렇구나. 이쪽에 오면 갈대가 이렇게 조성이 잘 돼 있어. 등산과 산책을 넘나드는 사이에 우린 그렇게 대청호 가을 트레킹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임도길을 지날 때 원시림에서 내뿜는 피톤치드 향과 파란 하늘, 전망대에서 보는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인돌 유적 같은 특이한 바위들, 이 모든 것들이 카페의 커피향에 힐링으로 녹아들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대청호에 오시면 드라마나 영화 촬영 장면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과거 권상우, 김희선 주연의 드라마 슬픈 연가를 대청호에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촬영 종료 후 세트장 철거 전에 드라마에 힘입어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는데요. 그때부터 대청호가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듯 싶습니다. 아, 그게 분재벌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거야. 오래됐겠지. 잘려진 거지. 이렇게 파더라고. 파서 그 뿌리를 분재하는 거야? 밑에가 막 이만할 거 아니야. 그걸 막 갈라내가지고. 너는 도토리 목에 대한 추억이 있어? 서울이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엄마가 대전 사람이니까. 아, 엄마가?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묵을 그때 써서 줬구나. 묵도 써주고 칼국수 써주고. 아, 세 번째 전망대에 왔습니다. 지금 오늘 10km 구간 중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대청호 전망대입니다. 전망이 참 좋아요. 산동 전망대. 생각해보니 올 한 해는 악재의 연속이었다. 듣도 보도 못한 세계 전염병 코로나, 56일 최장 장마 기간과 포골동만한 잦은 태풍과 폭염까지. 하지만 추산동에서 보는 모습은 코로나만 남기고 오는 가을에 모든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신선하다 못해 차가운 바람이 부는 10월, 아직 떠나지 못한 벚꽃이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다. 안 꺾이네. 요 정도 끼만 해서 10개만 해도 화분에다 꽂아놓으면 예쁘지. 신선바위, 일명 소원바위 가는 길은 테마가 난 영화 속으로 들어갔다입니다. 순간순간 특색 있는 아름다운 길로 마주한다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쁠 것입니다. 혹여 드라마나 영화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촬영지로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500리 길 중에 한 구간인데요. 이제 신선바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산 위에 가면 신선바위라고도 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라고도 합니다. 그쪽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수리나물 같은 거 찍으면 어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 이게 세트장이야 이게. 이거 완전 뭐. 응? 이거 같은데.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가 이제 대청호가 뭐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 그 바위가 신선바위잖아요. 뭐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라고도 하는데 그 아래에 이런 이제 오래된 집들이 영화 드라마 촬영하기에 딱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딱 막혀 있어서 앵글을 어디다 대도 뭐 60년대면 60년대, 80년대 80년대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추산동이죠? 여기 사셨다 하셨죠? 한번 추산동 자랑 좀 해주십시오. 이게 공기도 맑고, 되게 자연의 복사와 애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큰애 때,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일부러 밖에서 여기 이사를 왔거든요. 네. 몇 년 사셨어요, 여기서? 18년. 그럼 오래 사셨네요. 버킷 코스로. 여기는 좋으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근데 살면 안 좋아요. 살기는 불편하지만 걷기 코스로 잠깐 다녀가는 건 좋다. 네. 그렇죠. 이 신선바위 많이 올라가 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네. 아, 이 신선바위 가면 바위가 한 5m 정도는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고인돌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다 호신불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귀신을 부르는 그 어떤 뭐 주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소원을, 호신불을 부르고 소원을 이제 빌면서 지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신선바위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소원바위로 더 유명해요. 네, 그래서 이 소원바위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선바위지만 소원바위. 이게 근대 생긴 게 아니고요. 옛날 지금부터 1000년 이상 전부터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위에 제상처럼 돼 있어서 제사도 지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호신부라고 주문부터 한다. 이곳 들어가려면 소원 빌기 전에 살부터 빼야 합니다. 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어려워 보여도 몸을 옆으로 틀고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원 빌면서 생각보다 폭이 좁았습니다. 90km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혼자 또는 끼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배낭을 맨 채로 건강을 빌며 빠져나왔습니다. 소원을 빌며 빠져나왔더니 위쪽에 집채만한 바위들이 또 있었습니다. 소원 빌었어? 이제 된대 안 된대? 100살까지만 허허. 유신의 왕 내려와. 칠선을 데리고 와서 다시 고대를 해봐. 다시 응기야, 그 내용 그대로 해봐. 자, 그대로 해봐. 지금 얘기하는 거. 주신의 왕. 주신의 왕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 응? 주신의 왕이 내려와서 이쪽은 이쪽 선도 가고 저쪽은 이쪽 선도 가고 완전 기가 막혀. 이제 트레킹 후 마지막 하산길에 올랐다. 친구와 함께한 대청호 트레킹, 가벼운 등반의 즐거움도, 산책해주는 마음의 여유도, 거기에 대청호의 아름다움까지. 짧은 시간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나 할까요? 아참, 좋은 사람과 함께해서 만든 아삼역은 보너스. 요놈아, 같이 가자. 네이버에 의하면 아삼역의 다른 뜻은 요놈아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언제 또 이 친구와 이곳을 함께 트레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규놈아, 아까 소원바위 빠져나오며 내 소원보다 네 소원부터 빌은 거 모르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